37,800호가 있습니다. 제일 인구수보다도 훨씬 지금 많은 한우가 사육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은 지급하기로 했고요. 아직 가격은 얼마 중간에 돈이 필요하신 분, 영농자금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하고 컴바인이 생각보다 몰아보니까 어렵습니다. 예. 우리 농민들 하시는 일이 보기에는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사상 최대 물량인 37만 톤을 추가로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쌀값이 회복이 되고 안정이 될 걸로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금년에는 풍년이 되면서도 정부가 쌀값 안정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취해서 풍년 농사도 되고 쌀값도 회복되고 안정되는 그런 해가 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